JMS 새벽 잠언 말씀. 더 큰 지혜는 아는 것을 더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지혜는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 큰 지혜는 아는 것을 더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더 높은 지혜를 말해주리라. 자기가 믿어주고 사랑하는 자, 따라오는 자가 매일 수시로 마음이 변했나, 행동이 변해 거짓말 하나 알아내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나니,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할까 확실하게 확인하여라. 두 가지다.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 중에 결정하고 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실상 행한 후에는 생각보다 단점이 없기도 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으로나 자연계시로 보여줄 때가 있다. 그대로 행하여라. 모르는데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라. 알면 승리한다.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듯 양쪽을 파악하면 답이 나온다. 상대가 속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100% 믿지 말고 대해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영계나 혼계에 가서 보면 속인 것, 거짓인 것을 확실하게 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랑하는 자, 사명자에게는 절대로 그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작은 것까지도 돕고 인도해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주는 만큼, 충성하고 사명을 하는 만큼 그 영광의 자리를 준다. 자기를 귀하게 만든 만큼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사명을 받는다. 행한 만큼 주신다. 충성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여라. 세상 부귀영화는 아무리 누려도 육에 속한 것이라 영원한 것에 도움이 안 되고 육에서 끝난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충성하여 영원한 것들을 위해 의롭게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천국에 가도 자기가 세상에서 충성하고 행한 만큼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한 대로 살듯이 천국에서도 천층만층으로 각각 얻고 산다. 새로운 주관권, 차원 높인 곳에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서도 그 차원이 많고 영의 세계에서도 삶의 차원이 많다. 사명이 중하다. 어떤 사명을 받고 충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명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을 해주신다. 주관권 밖의 축복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을 주신다. 저마다 그릇대로만 주신다. 줘도 못 누리고 쓰지 못하면 안 준다.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의 것이 되어야만 절대 인정한다. 그 행하는 만큼만 대하신다. 나 여호와는 이 시대 천년 역사 뜻한 바대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상대가 되어 살아가느니라. 이 시대의 뜻을 정한 대로 갖춘 자, 변치 않는 자들과 살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보람을 누릴 것이니라. 모두에게 나의 뜻을 전해 알게 하여 나의 말이 내가 되어서 행하게 하여라. 이 시대 누릴 만큼 해놓았고 할 만큼 해놓았으니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전심으로 살아가면 되느니라. 이것저것 다 갖추지 않고서는 통하지를 않는다. 갖추는 대로 통한다. 갖추고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끝이 없는 영광의 세계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 때에 할 것을 다 하고 왔다. 그냥 흐지부지 뜻을 펴고 왔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마다
할 일을 행하시고 오셨다. 사람은 과거에 혼인잔치를 하며 먹고 마셨어도 끝났으니 그 큰 잔치를 잊고 앞날에 오는 생일잔치를 더 크게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지난 것은 작게 보고 앞에 오는 것은 크게 생각한다. 지난 날 큰 강을 건너왔는데 앞에 내를 건너가면서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번뇌, 불안, 공포들을 한다. 좋은 것, 지난 날 큰 산같이 만족하며 넘어왔다. 그러나 현실 앞에 동산들을 더 크게 보고 희망들을 한다. 지난 것이 컸어도 앞날의 작은 것을 크게 본다. 앞에 희망은 항상 작아도 크게 보인다. 지난 날 얻어놓은 것이 모두 있으니 잊지 말고 빛을 바라며 써라. 미래의 것이 얼마나 큰가 봐라. 하나님의 때를 보면 알지 않느냐. 큰 때, 큰 일을 하였다. 잔치 후에는 다시 정리하고 깨끗이 닦고 치워야 한다.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보아도 말 안 하면 모르고 말을 해도 너무 크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모른다. 후에 알면 평생 깨달아도 못 다 깨닫고 평생 해도 깨닫게 해준 것을 못 깨닫는다. 저마다 개성의 자기 왕이 되어 살아간다. 비교하면 하늘이 준 왕은 한 시대 하나다. 네가 아무리 세상을 흔드는 자라도 주 앞에는 작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쓰는 자가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자, 그와 같이 사는 자가 영원토록 큰 자다. 서로 더 크려면 개성으로 살아가라. 아멘.